안녕하세요. 행복을 만드는 여자 복덩입니다. 오늘은 아주 맛있는 감자떡을 한번 만들 텐데요. 갑자기 떡이 먹고 싶은데 떡집은 멀고, 그래서 제가 매일 이렇게 연구하는 떡이기도 합니다. 감자떡이지만은 색다른 떡이에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이거는 감자 전분이에요. 3컵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반 티스푼만 넣어줄 거예요. 이게 뜨거운 물이거든요. 이렇게 잘 저어주면서 부어주세요. 식용유를 2스푼을 넣어줄게요. 여기에서 또 비법입니다. 찹쌀가루를 반컵 정도를 넣어주세요. 이게 감자전분이 3컵에 따뜻한 물, 뜨거운 물이 1컵 반이면 딱 맞아요. 보니까 이렇게 넣으시면 아주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칠해주세요. 속 만드는 동안에 잠깐 이렇게 싸놓을게요. 감자떡 하면은 콩을 넣고, 콩을 삶아서 넣고 그러는데 저는 콩을 넣지 않고 깨하고 파슬 넣을 겁니다. 깨가 뭉쳐져야 되니까 이거 떡은 달아야 맛있죠. 설탕 대신에 올리고당을 넣을게요. 그래서 깨가 뭉쳐지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거 속에다 넣을 거거든요. 저는 송편을 먹어도 이 깨송편을 좋아해가지고 항상 이런 식으로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팥도 저번에 제가 이거 팥 인절미 만들고서 남은 건데요. 이렇게 해서 떡 바로 해서 드시면 되고, 떡 만드는 영상도 올려놓겠습니다. 간단해요. 이거 속은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감자 전분으로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콩을 삶아서 이렇게 놓으셔도 되지만 저는 이제 깨를 좋아해가지고 깨를 넣어봤습니다. 너무나 맛있고 쫀득쫀득한 감자 떡 많이 많이 해서 드세요. 다음에도 아주 푸짐하고 맛있는 요리로 뵙겠습니다. 사랑해서 감사합니다. Thank you.